자, 안녕하십니까, 도토리 친구들. 오늘도 어김없이 또 제가 왔어요. 요즘 아주 즐거운 댓글들이 많습니다. 정말 큰 힘이 돼요. 다 댓글들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남겨주시고요. 자,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강한 곱슬을 가지고 계시고 1970년 정도 웨스트 스타일로 꾸준하게 예쁘게 기르신 것 같은데, 저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약간은 유행에 벗어난 헤어스타일로 오늘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만나러 가보시죠. 오 마이 갓. 잘 때 머리를 너무 베고 자니까 좀 짜증나더라고 이제. 아, 이거를 베고 자는. 베고 자게 되니까 아,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. 아, 그럴만하네. 제가 한번 많이 길어서 그냥 길렀으면 앞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염색을 작년 8월달에 한 거를 거의 다 자른 거예요. 남았네. 네, 좀 남았는데 거의 다 잘라갖고 올백으로 해서 묶어보는 데까지는 해보자. 네. 그게 되거든요 이제. 네. 자, 됐다 잃었다 이제 자르자. 주변 반대도 심하고. 바로 사진. 죄송합니다 여러분. 그 진짜 괜찮으시겠어요? 네, 머리만 그렇게 좀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커트할 거예요. 얼마나 변할지 저도 참. I get so caught up in the middle, thinking of drowning in those blue eyes. I'm losing sight 'cause I'm. 귀를 자연스럽게 파기 위하여 이렇게 잭을 낄 거예요. 끝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져요. 똑똑똑똑 끊어지는 맛 없이. 떨어지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왼쪽보다 길이가 좀 더 길게 할 겁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자른 안에 가이드가 있죠. 그 가이드를 통해서 머리를 그냥 이어만 줄 거예요. 머리를 들게 되면은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짧은 머리가 보이죠. 이게 내가 아까 만든, 제가 만든 가이드입니다. 이 가이드를 통해서 잘라주면 돼요. 요 정도를. 현재 요런 길이. 점점 길어지는 머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, 길이감 맞췄고 지금 머리가 엄청 뜹니다.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? 뜨시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?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다음 펌을 해야겠죠? 자,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전체적으로 눌렸고요. 지금부터 이제 뒷머리를 자를 건데 지금부터 보시는 모드는 이제 1인칭 모드로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만나러 가시죠. 1인칭 모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지금부터 바로 자르겠습니다.
잘 들으셨고요. 지금부터는 이제 측면 모양을 만들 건데요. 아무래도 아래쪽이 지금 길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올려 치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습니다. 아래 클리퍼에 10mm 끼워서 잘 하겠습니다. This town so lame, I'm feeling so wired. It's 4 a.m. I'm not even tired. We're in your car. We can. 야, 높이가 이 정도까지 가 예쁜 것 같아요.자, 전체적으로 일단 길이감은 좀 어떠세요? 네, 좋아요. 이제 왁스해서 발라볼게요. 네. 여러분, 1인칭으로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? 원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. 1인칭에 대한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거 꼭 앞으로 해야 돼요. 이 감성을 꼭 살려야 돼요. 거의 그렇게 위에 만들었어. 맞아. 열심히 노력한 탑 디자인이 나왔어. 지금 바로. 고생했습니다. 너무 더워서 모자를 벗었습니다. 머리가 못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여러분들께 색다른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합니다. 요즘 영상에 댓글을 확인했을 때 제 머리가 예쁘다고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사실 제가 한 머리 스타일은 유튜브에 무읍읍 유아인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머리를 제가 카피해서 만든 건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다뤄서 여러분들께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미용 방송이 도대체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좋은 하루 되세요.